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참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The Healing Factory가 되겠습니다. 치유의 공장 이런 의미인데요. 무슨 기사일까요? A construction company called Studio Weave recently renovated a children's hospital in London 이라고 했습니다.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한 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건설회사 이름은 바로 Studio Weave인데요. Studio Weave라는 이름의 한 건설회사가 recently, 최근에 renovated 했다는 건 완전 새로 건축했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걸 갖다가 좀 더 깨끗하게 다시 이제 혁신을 시켜가지고 멋있게 이제 개장을 한 것이죠. 한 어린이 병원이 되겠습니다. 런던의 한 어린이 병원을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했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this hospital had an ugly exterior with tangled pipes. 자, 이 어린이 병원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되게 안 예쁜, 좀 흉측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이것저것 엉켜있는 파이프, 보기 싫게 막 엉켜있는 파이프 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쁘지 않은 흉측한 외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However, an architecture firm changed them into musical pipes and named it the Lullaby Factory. 자, 그런데 이제 이 파이프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정말 말 그대로 레노베이션 한 건데 한 건설회사, 건축회사가요. 이 파이프들을 갖다가 마치 뮤지컬 파이프 이걸로 바꾸어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일명 럴러바이 팩토리란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자장가 공장으로 바꾸었습니다. Moreover, an artist composed the background music for these lullabies.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 작곡가도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럴러바이들을 위한 이 자장가들을 위한 이 백그라운드 음악까지 이제 작곡을 해 주었다고 하네요. Now pedestrians as well as every patient, parent and worker in the hospital. 자, 이제는요. 뭐 지나가는 사람뿐 아니라 그렇죠? 이 병원에 있는 뭐 환자, 부모님, 그리고 근로자들 이런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can listen to sweet tunes from the pipes. 이 파이프에서 울려 나오는 아름다운 곡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레노베이션이 아닐 수 없네요. 자, 오랫동안 이 병원은 복잡한 파이프 때문에 보기 싫은 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그리고 hospital이 갖고 있었다라는 구조로 가면 되겠죠. This hospital had what? An ugly exterior. Ugly exterior with tangled pipes. 막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파이프로 인한 그렇죠? With tangled pipes가 되겠습니다. Number B. 게다가 또한 moreover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An artist composed 작곡했습니다. 무엇을요? 배경음악을 the background music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for these lullabies 라고 했네요. 자, 앞에 나온 기사를 이렇게 unscramble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단어 넣어보도록 할까요? Hospital exterior tune and patient 입니다. He plays a cheerful rate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타를 통해서 선율이 나오죠. 높낮이가 있고 음계가 다른 그런 거 우리가 바로 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슬픈 튠인지 기쁜 튠인지 그쵸? 곡조가 어떤지라고 할 때 여기서는 굉장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cheerful 경쾌한 음악을 기타로 연주를 했습니다 라는 거죠. The doctor takes care of 자 의사는 누구를 보면서 있습니까? 그렇죠. 환자가 되겠죠. A patient가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